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주님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의 말씀 맞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 원수가 이 사람이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진짜 그래. 아유, 저 원수. 그거 아들이요? 아니면 신랑이든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셔야 될 거는 사람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마귀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야 하지만 적은 물리쳐야 됩니다. 북한은 사랑해야 되지만 남한을 쳐들어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쳐들어왔는데도 사랑해? 죽이겠다고 총칼 들고 오는데 아유, 원수들 왔네. 사랑해. 사랑해. 자빠졌네. 적은 원수와 다른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전쟁을 이기게 해요? 기도해도 사랑하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뭘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적과 원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